최근에 중요한 바둑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뉴스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YK 건기배에서 준결승 같은 한판 신민준이 박정환 제압했다. 이거 영상관전기 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대진표를 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이 YK 건기배는 도전기가 아니라 1등, 2등이 최종 결승전에 진출해서 두 기사가 3번기로 우승을 가리는 대회인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은 신진서 구단이 4승 무패. 그리고 해서 이제 3판 중에서 두판 이기면 확정이고 한판 이겨도 동률 재대결 이런 건데, 신진서 구단의 최근 기세로 봤을 때두 판은 무난히, 최소한 두 판은 뭐다 이길 확률이 더 높고요. 그럴 거라고 보면은 신진서 구단은 결승에 올라가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민준 구단이 4승 1패가 된 거고, 그 박지원 구단이 이때 이제 3승 2패가 된 건데, 요거 두기 전까지 두 기사가 공동으로 3승 1패였거든요. 3승 1패였으니까 이기는 사람은 1패가 돼서 나머지 판 역시 다 이겨야 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상위권 기사들은 하위권 기사들한테 거의 안 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바둑계의 아주 특징인데, 최상위권 기사들이 자기네끼리 뒀을 때는 가끔 집니다만, 자기네보다 좀 약간 랭킹이 떨어지는 기사들한테는 거의 안 져요. 거기서 조금 예외가 이제 신민준 구단이 가끔 발목을 잡히기는 하는데, 늘 이렇게 시간이 긴 리그전에서는 잘안 집니다. 그러니까는 두 기사가 이제 둬서 신민준 구단이 이기면서 4승 1패가 되고, 박지원 구단은 3승 2패가 됐기 때문에 거의 두 기사, 신진서와 신민준 양신의 대결로 결승전이 치러질 것이다. 로 이제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민준 박정환의 대결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박정환 구단도 이 바둑에서 역전패를 당했는데, 이런 바둑을 경솔하게 역전패 당하는 걸 보면 내가 결승에 올라갈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다라고 반성의 인터뷰를 했다는 거는, 3승 2패가 되는 순간 사실상 거의 포기했다. 왜냐면 이제 앉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YK 건기배는 신진서 신민준 양신의 대결로 결승전이 치러질 거로 보인다. 이렇게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YK 건기배는, 그런데 소팔 코사놀은 또 거꾸로 박정환 구단이 신민준 구단을 제압하면서 도전자로 요건 아예 확정이 됐습니다. 이틀 연속 신진서 신민준 이제 대결을 펼쳤는데요. 아까 그 YK 건기배는 26일 날 뒀고, 27일에는 그 소팔 코사놀 배를 뒀는데, 여기 보시면은 변산 구단이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었는데, 변산 구단이 중간에 두 판을 졌거든요. 마지막에 박정환 구단하고 한판 남겨놔서 변산 구단이 이기면 뭐 어떻게 한번 동률 재대결 뭐 이런 걸 갖다 노려보려고 했는데, 박정환 구단이 전승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7전 7승으로 도전자가 확정이 됐어요. 지금 나머지 선수들 중에 1패자가 없죠.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이 마지막 판에 변산일 구단한테 져도 박정환 구단이 소팔 코사놀 도전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팔 코사놀배는 도전제로, 그러니까 도전기로 치러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1, 2, 3기 우승자 신진서 구단한테 박정환 구단이 이제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박 이 대결이라고 하죠. 신진서와 박정환의 또 신박한 바둑을 이 소팔 코사놀에서 오래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8일에는 GS 칼텍스배에서 4패 무승부라는 아주 이게 요즘에는 종종 나옵니다만, 요즘은 대국이 워낙 많아져서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그 기보를 갖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상황인데요. 이게 끝났을 때의 모습인데, 요거 참고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끝난 거냐? 앞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흑이 이걸 따니까, 흑이 여기 빠지는 것도 선수, 여기 빠지는 것도 선수니까 여기 상변에 한 집이 나죠. 그래서 그거를 한 집을 못 내게 하려고 여기를 젖혔습니다. 그랬더니 단수를 치고 이을 때 패를 들어가요. 근데 여기 백이 이 흑대마를 잡아놓은 데가 있는데, 여기가 양패입니다. 양패가 아니면은 그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양패가 나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패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백도 패를 해소한다 이런 데 하나 놓는 거는 한집 손해예요. 그래서 이제 패를 들어왔는데 굴복했는데 만약에 이걸 따면 흑이 이걸 따겠죠. 그때 여기를 잇고 만약에 여기를 잇고 버티게 되면은 이게 단패가 되거든요. 이 단패는 백이 이길 수가 없죠. 백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흑은 여기 뭐 이런 거로 두개 정도만 해도 큰 패인데 여기 세 개. 백은 이 패를 지는 순간에 이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패인데 지금 이 바둑이 반집을 다투는 바둑이거든요. 흑은 조금만 한 집짜리만 이득을 봐도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못 버틴다고 보고 굴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패를 잇고 여기를 따내니까 흑이 이 패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양패니까 하고 다시 흑이 이 패를 따요. 그러면 이 패는 됐다. 아, 이 패는 내가 양보할게. 하고선 이거를 따는데 이 패도 안 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 패를 여기를 이기고 백이 있고 흑이 여기를 이으면 바둑이 끝나는데 요거는 백이 반집 이깁니다. 그러니까 백흑은 여기와 여기 여기 세 개의 패를 모두 다 이겨야지 반집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이걸 하고 자 여기 땄습니다. 다시 요걸 딸때 요걸 따내니까 다시 따내서 여기 양패는 무한패감이죠. 이걸 따낼 때 여기를 다시 따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흑이 이거를 이으면 진다 그랬죠. 그러면 백이 이거를 안 따내고 요걸 안 따내고 어차피 여기 패감이 더 있으니까 이걸 따내고 이걸 잇고 따내자 하면은 패를 하나씩 사이좋게 잇게 됩니다. 그런데 백이 자기 집을 하나 메운 게 있죠. 요 백이 자기 집을 하나 메운 것 때문에 백이 반집을 지는 거예요. 중국 룰이라면 자기 집을 메운 게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나라 룰에서는 자기 집을 메운 게 하나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패를 어떤 것도 양패로 대마를 잡은 게 있으면은 백은 어떤 패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모든 패를 다 버티는 거예요. 여기를 하고 이걸 따낸 다음에 여기를 끝났는데 만약에 백이 이쪽 패를 따내도 아마 여기 양패를 쓰고 버틸 거예요. 그래서 요 순환 패식으로 다시 이제 4패인지 5패인지 패가 막 너무 많아서 5패빅이라고 봐야 되는데 5패빅을 다 양보를 못하는 이유가 반집 승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5패빅이 나왔고 일단 무승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승부라고 여기 써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렇게 무승부가 나는 바둑은 특이한지 중국 이 예후 바둑 기부감상나이다 최상단에다가 올려놓고 이 바둑을 감상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둑 결과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됐냐? 제대국을 했죠. 무승부가 나서 제대국을 했는데 제대국의 결과는 여기 보시면은 박진설 선수가 제대국에서 이겼습니다. 사실은 고바둑이 박상진 선수가 계속 유리하다가 마지막 5패빅 반집 승부가 돼갖고 역전당한 거였기 때문에 제대국을 하면 아무래도 좀 기운이 빠지죠. 그래서 박진설 선수가 제대국승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 란컵에 치저우 란컵에는 작년 봄에 하려다가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그래서 작년 말에 하려다가 또 연기돼서 올해 5월 달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대표 선수를 다 확정 지었는데 양딩신이 원래 선수로 나가게 뽑혀 있었지만 양딩신은 그 와일드카드가 아닙니다. 와일드카드는 당시에 커제였다라고 뭐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양딩신 선수 나가긴데 양딩신 선수가 지금 6개월 징계 중이잖아요. 그래서 양딩신은 그냥 빼고 왕싱아오를 와일드카드로 그냥 넣어버렸어요. 양딩신은 6개월간은 아직 안 됐죠. 6월 말이 돼야지 이제 6개월 징계가 끝나는데. 그래서 양딩신을 빼고 왕싱아오를 넣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양딩신, 구쯔아오, 딩아오, 리시아오 이상 4명 국가 시드 그리고 커제가 와일드카드, 탕웨이싱, 셰어라오, 장웨이지, 타오실란,
탄샤오, 차오샤오밍, 자오천이, 리친청, 렌샤오, 리웨이칭 등이 출전한다고 보도했다. 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거 맨 처음에 중국에서 발표했을 때는요, 요 당시에 랭킹이 허재가 1위였고, 2, 3, 4위였고, 리시아나오는 이 추저우 랑컵이라는 데가 중국 국내 대회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 대회 우승자가 리시아나오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리시아나오는 그 우승자의 자격으로, 와일드카드를 줬다고 그러고, 원래 대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다음에 커제는 그 당시 랭킹 1위였기 때문에 줬던 거였는데, 랭킹 1위한테 와일드카드를 준다고 말하는 게더 좋은지, 그 규정을 약간 바꿔서 발표했어요. 중국은 좀 이런 게 약간, 멋대로입니다. 규정이. 근데 뭐 중국 내에서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라든가 외국 선수들한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 그런 건뭐 자기네 기준에서 자기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또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런데 이게, 그 작년 12월에 그 6개월 정지 처분 받으니까 작년에 이 랑커벨 했으면 양진신이 출전을 했겠지만 양진신이 출전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6개월에 아직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LGB는 개인전 출전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세계대회 결승이 올라왔고 외국 기전이니까 차마 출전을 안 시킬 수 없어서 출전을 시키는 예외라고 했고 단체전은 출전을 시키죠. 왜냐면, 단체전에 출전을 안 시키면, 갑조리그에서 양진신이 있는 팀이 손해를 보니까 출전시키지만, 개인전은 다 6개월간 출전 금지거든요. 그래서 왕싱아오로 바뀌었어요. 양진신에서 왕싱아오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왕싱아오가 이제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세계대회에 출전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세계대회에 출전한 적이 없어요. 글로비스베 같은 신예 기전은 몰라도 본격 메이저 기전에 출전한 적이 없는데, 과연 왕싱아오가 얼마나 세계대회에서 성적을 낼지, 그걸 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랭킹은 이 선수가 18위인데, 고레이팅지 랭킹은 지금 6위인가 그래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랭킹보다도 세계 랭킹이 더 높은 기사, 왕싱아오 2004년생. 지금 신진서 이후, 신진서보다 어린 기사들 중에서는 가장 지금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가 왕싱아오인데, 이제 추저우 랑커베, 뭐 엘쥐베, 줄줄이 이제 왕싱아오가 출전을 하게 되니까 이 선수의 진짜 실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중국 내에서 중국 기사들하고 둔거 말고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통하는지 이제 보면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다만 그 강함이 우리나라의 이제 빅3 또는 빅4라고 하는 신진서, 박정환, 변상일, 뭐 신민준 이쪽한테까지 통할 정도인지 거기한테는 택도 없는 건지 그런 걸좀 봐. 또는 신진서한테만 아직 안 되지 나머지한테는 될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아주 관심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한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저우홍이하고 위지잉하고 중국에서 특별 이벤트로 여자 바둑 챔피언 쟁패전이라는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3번기예요. 3번기로 하는데 첫 판에서 저우홍이가 위지잉한테 선승을 했습니다. 저우홍이가 위지잉한테 생각보다 강해요. 저우홍이는 2002년생이고 위지잉은 97년생, 5살 차이인데 중국 랭킹 1위가 위지잉이고 2위가 저우홍이입니다. 그리고 총 여태까지 22번 만나서 16승 6패로 위지잉이 압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에 했던 5,500 결승전에서 저우홍이가 2대1로 이긴 바 있거든요. 뭐, 선발전 이런 거에서는 위지잉이 이긴 적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것보다는 5,500배라는 세계대회에서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저우홍이라는 기사가 큰 승부에 위지잉보다 강한 게 아닌가. 역시, 지금, 약간 나이 어린 기사들 중에서는, 위지잉 다음 세대. 최정은 96년생이고, 위지잉은 97년생. 그리고 오유진 98년생, 그 김채영 96년생. 이러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 중에서는 지금 저우홍이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김은지 선수는 좀 어리죠. 2007년생이고, 일본의 스미레는 2009년생인데, 스미레가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 레벨은 못온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저우홍이가
이 김은지, 스미래의 2000년대 후반생과 90년대 강타자들 최정과 뭐 후지사월이나 뭐 이런 쪽 그런 사이에 끼어서 그 중간에 있는 일본의 같이 저우웅이하고 이제 나이가 비슷한 우에노 아사미까지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이번 저우흥이와 위징의 대결을 통해서 한번 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끝난 KB 바둑 리그에서 셀트리온이 이 한국 물가 정부가 주장 강동윤 구단이 코로나19로 대회에 출전을 못 했거든요. 오더에는 원래 있었어요. 출전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출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더 발표하자마자 코로나라고 그래서 오지명인 진시영 선수로 바꿨어요. 그래서 주장 맞대결이 안 펼쳐지고 김명훈 대 진시영으로 펼쳐졌는데 진시영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상대팀 주장 김명훈 구단한테 반집을 이겼습니다. 그리고도 나머지 선수들 두 명이 활약을 해서 2대2가 돼서 에이스 결정전까지 갔는데 김명훈 구단이 다시 나왔는데 강승민 선수한테 또 반집을 졌어요. 김명훈 선수 하루에 두 번을 반집을 졌죠. 너무나 아프죠. 그 바람에 이 셀트리오, 이 난가리그의 순위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난가리그 순위 보시면, 셀트리온이 2등은 2등인데, 여기 포스코 퓨처엠하고 승점도 같고요. 요 전체 팀의 승수에서 8승 7패와 7승 8패로 고고루 앞서고, 개인 승수도 같습니다. 고고루 앞서갖고 2등이에요. 근데 승점이라는 거로 보면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셀트리온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두팀 간의 맞대결이 두 팀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15경기씩 치렀잖아요. 셀트리온은 포스코 퓨처엠한테 지면 뭐 에이스 결정전을 통해서 지든 그냥 지든 지면 만만치가 않아요. 지면은 승점이 25점이 되는데 여기 킥스도 이기면은 25승이 점이 되거든요. 마지막 판이 킥스가 이제 물가정보랑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등 팀하고 하지만은 이기면은 물가정보는 지금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난가리그 우승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킥스가 이기면 25점이 되는데, 여기서 지는 팀은 이 킥스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킥스는 요거 다음에 승점 다음에 따지는 게 팀의 승수로 따지는데, 팀의 승수가 9승이에요. 이 킥스는 에이스 결정전에서 신진서라는 탁월한 선수가 있어갖고 이 팀은 그 승수가 많아서 개인 승수 이런 것보다도 승수 때문에 요팀 승수 지는 팀은 탈락입니다. 무조건 탈락이에요. 셀트리온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킥스한테 지면은 킥스가 물가정보를 이긴다는 전제하에 지는 팀은 무조건 탈락. 거기다가 변수가 하나 요 컴투스 타이잼이 있죠. 컴투스 타이잼이 오늘 수려한 합천하고 하는데 수려한 합천하고 컴투사이잼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난가리그나 수담리그나 1등은 결정이 됐고요. 꼴등도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5등으로 돼 있는 컴투사이잼과 수담리그의 5등으로 되는 수려한 합천이 오늘 마지막 그 인터리그를 두는 거예요. 물론 일본 기원과 대만 기원의 인터리그도 내일 있습니다만 그 바둑은 뭐 꼴찌 결정전이라 다름없는 거니까 지네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고 수련합천이나 난가리그의 컴투사이잼이나 한 경기씩 덜 치렀기 때문에 오늘 이기는 팀은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도 이기면은 3점으로 이기면 당장 2등으로 올라가고 2점으로 이겨도 2등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죠. 여기 팀 승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2등으로 이겨도 2점 2대1로 그러니까 에이스 결정전으로 이겨도 컴투스타이잼이 올라갈 확률이 2등이 되는 겁니다. 수담리그에서도 수려한합천은요 오늘 이기면 3점으로 이기면 2등으로 올라가고요. 2점으로 이기면은 3등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수려한합천은 좋은 점이 마지막 한 판이 일본 기원하고 남아 있어요. 오늘 이기면 그러니까는 지금 난가리그랑 수담리그의 다른 팀들은 수련합천과 컴투사이잼의 오늘 대결이 아주 빅매치입니다. 이기는 팀은 사실상 포스트시즌 진출이 굉장히 유력해지고요. 컴투사이잼도 그렇고 수련합천도 그렇고 지는 팀은 거의 지옥입니다. 탈락이 거의 사실상
확정된다고 봐야 돼요. 2대1로 지든 뭐 어떻게 하든. 다만 수료한 합체는 1대2로 지, 1점을 꼽고, 그러니까 2대3으로 지고 1점이라도 얻으면 24점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일본 기원하고의 대결에서 여기가 마지막엔 일본 기원하고 두잖아요. 일본 기원한테 무조건 이긴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이길 확률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그 수료한 합체는 지금 포스트 시즌 진출이 그래도 상당히 유력하다. 26점이라고 봐야 되고 오늘 컴투타이즈하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안심은 못하는 게 오늘 지고 일본 기업한테 이겨도 나머지 팀들이 이 울산 고려아연하고 원익 뭐 이런 그 시합들 바둑메카 의정부하고 원익이 또 두면은 이기는 팀도 점수가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는 팀 만약 컴투타이즈엠이 지면은 킥스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볼 만해요. 마지막이 이긴다면. 그리고 수담리그에서도 수련합천이 진다면 원익도 다시 희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까지 가봐야 KB리그는 순위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 소식과 중국 소식 보여드렸고요. 일본 소식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본인방전 도전기가 이제 내년 다음 시즌부터는 상금이 깎이잖아요. 이야마 유타 지금 11연패 중이죠. 그 도전자가 지금 미정이 아닙니다. 이치리키료예요. 여기 미정이라고 쓰는 건 잘못된 거고 이치리키료가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기성 이치리키료가 본인방 이야마 유타한테 도전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3대 기전일 때 이틀 거리로 두는 마지막 본인방전이라 일본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이 바둑의 그 일정이 5월 18일, 19일, 5월 28일, 29일. 여기하고 겹쳐서 LG배에 이야마 유타하고 이치리키로는 못 오게 된 겁니다. 이 LG배하고 일정이 겹치죠. 그래서 요 대결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일본 기전의 상황을 보시면요. 기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성은 이치리키로가 갖고 있고요. 명인은 시바노 도라마루가 갖고 있죠. 명인은 시바노 도라마루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 47기를 보시면 시바노 도라마루. 그리고 본인 방전은 금방 보신 대로 아직 이야마 유타 갖고 있고요. 왕좌전도 이야마 유타. 왕좌전도 이야마 유타가 전기 우승자입니다. 그리고 천원전. 천원전은 요거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아닌 세키고타로가 갖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세키고타로가 갖고 있어서 세키고타로가 타이틀 보유자인데 그럼 서열로 따지면 일본 기원 서열 4위거든요. 근데 요번에 KB 바둑리그에서 둘때 보면 너무 못 떠요. 별로 그닥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기성전, 작은 기성전 타이틀 보유자도 역시 이야마 유타예요. 그러니까 이야마 유타가 여전히 3관왕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도전자로 이치리키료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도전자가 된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야마 유타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단전. 일본 기전의 7대 타이틀인 10단전의 타이틀 보유자는 시바노 도라마루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치리키로가 서열 1위이기는 한데 현재 타이틀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타이틀, 뭐 본인방이든 뭐든 또 하나 또 뺏고 싶은 거고 시바노 도라마루는 서열 2위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타이틀 2개를 갖고 있고 이야마 유타가 아직 3개인데 나머지 기전들 과연 계속해서 갖고 있을 수 있을지, 그런 게 이제 약간 시대가 저물어가는 느낌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류 기전은요, 여류 기전을 보시면, 이 여류 본인 방전은 그 후지사와 리나가 갖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그 후지사와 리나와 우에노 아사미가 양분하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후지사와 리나가 사실상 요거 하나 갖고 있습니다. 여류 본인 방전. 그리고 여류 인립뱅가 하는 이 대회는 우에노 아사미. 그리고 여류 명인전도 우에노 아사미. 그리고 여류 기성은 스미레가 뺏었어요. 그리고 센코베는 요거는 토너먼트라는 겁니다. 타이틀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우승자도 다시 밑에서부터 두는 건데 요건 작년에 뉴에이코가 스미레를 이기고 우승을 한바 있죠. 그리고 오늘 레전드 대회라고 시니어 여자들만 참가하는 기전이니까 뭐 크게 상관이 없고.
근데 요 중에서 뭐가 그거냐? 여류 명인전인데요. 최근에 끝난 여류 명인전에서 우에노 아사미가 후지사와 리나한테 4월 14일 17일 날 준대국에서 2대5로 이기고 타이틀을 뺏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몇년 동안 후지사와 리나가 여자 기사 1위였다가 우에노 아사미로 순위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뀌기 직전이었던 여류 기성전에서 스미레가 우에노 아사미를 이기고 타이틀을 따내서 약간 지금 그 98년생인 후지사와 리나한테 우에노 아사미가 제가 2001년생 그리고 3살 미치거든요. 요 선수가 3살 차이라서 세대 교체라는 표현은 뭐한데 이게 20세기와 21세기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몇년 차이지만. 그래서 20세기 기사와 21세기 기사로 일본 여자의 서열 1위가 막 바뀌려고 하는데 저 아래에 있는 2009년생 스미레도 같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여자 바둑계는 아직 혼돈이다. 다만 굳이 따지자면은 우에노 아사미가 일본 여자 지금 실력 1위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스미레 말고도 우에노 아사미 동생인 우에노 리사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또 다른 여자 천재기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앞으로 한 4, 5년 정도? 그 정도 뒤에는 세계 여자 바둑계의 그 판도는 굉장히 혼전이 될것 같아요. 여자는 일본이 우리나라나 중국한테 많이 밀리지 않습니다. 어린 쪽 유망주는 오히려 일본이 더 강하다라는 얘기 했어요. 스미레가 있어서. 여자 바둑계가 남자 바둑 쪽보다, 남자 바둑은 신지서가 워낙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왕씨가 오나 누가 좀 올라와 주기 전까지는 이렇게 혼전이 될 확률이 없고요. 여자 바둑은, 지금 재밌어질 거로 보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한중일 뉴스 다, 여러 가지 뉴스가 있어 다 소개해 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시고 또 앞으로 또 이런 좋은 뉴스 있으면 한번 정리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